저희 지금 바라나시 공항 왔는데 여기서 펠카타로 가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한 4시간 정도 경유를 한 다음에 펠카타에서 다시 구아티로 넘어갈 거예요.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실롱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. 일찍. 그러면 저녁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나요? 그러고 싶은데 네, 괜찮지 않을까요? 한 40분 걸린대요. 저희가 가려고 하는 숙소까지 우버석이 있어.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겠다. 여기 지금 구아티 여기고 여기서 쉐어 택시 타고 저희 실롱으로 이동할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. 빨리 출발하고 싶은데 사람 더 모아서 가야 된대요. 감자찜 먹자. 저희 실롱 가요. 이거 제 친구가 준 초콜릿이거든요. 이름은 이름 부르기 어려워. 하리스. 제 친구가 준 거예요. 이거 먹어야지. 여러분, 저희 지금 실롱 왔어요. 여기 옷차림이 완전 다 겨울 옷이에요. 춥거든요? 근데 저희만 이거 신고 있어요. 저희는 오늘 티벳 음식 먹으러 갈 거예요. 우선 이 구아티에서 쉐어택시를 타고 1인 500루피에 쉐어택시를 타고 숙소를 안 보러 가서 한 바퀴 돌면서 보다가 겨우 숙소를 잡고 나왔습니다. 무사히 우선 잘 왔고, 우선 저희 숙소 컨디션 지금 너무 좋거든요. 그래서 그게 좀 만족스러워요. 추운 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, 우선 여기서 맛있게 밥 먹고, 이따 또 체력품 주는 거거든요, 저희가 내일. 그래서 약간 그런 거 한번 검색 좀 해보려고 해요.
맛있겠다.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여기 한국술 팔아요, 참이슬. 여기 뜨거운 물이 좀 안 나오거든요?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계속 말을 했어요. 뜨거운 물 나오게 해달라고. 근데 이렇게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갖다 줬어요. 그리고 사진 찍어달래요. 귀여워요. 여기 너무 추워요. 난방시설이 인도는 따로 없어가지고. 아, 근데 긴팔 입고 있는데도 진짜 춥거든요. 아니면 그냥 뱀이? 응, 나 먹을만한. 여긴 메칼라야. 저희 여기 뮤지엄 오고 템플 가려고 했는데 템플은 불가피하게 못 갈 것 같아요. 여기는 너무 평화롭고 좋아요. 아니 닭 뭐야? 웃기다. 무디지. 폼이 장난 아니시네요. 님도 엔년차로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맛있나요? 그거 뭐예요? 이거 치즈볼, 펩시 블랙. 맛있고요. 또 맛있어. 저 이제 다음 코스는 동굴이에요. 시원하다. 그치, 안에 되게 시원하지. 들어왔어? 응. 어, 여기 대박인데? 아, 미끄럽다. 거의 기어가야 되는데? 아, 기어가야 돼. 아, 야! 아, 야! 이 캐어플. 아니, 이거 미쳐야지. 예스.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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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봐. 대박이다. 얘는 무슨 이게 왔어. 뭐야.
분위기 있게 라디에 꿈새이 꿈새이 마지막 코스고, 마지막 코스로 에코파크라는 곳에 왔어요. 우선 저기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여기서 봤을 때는 뭐가 없어 보이긴 해가지고. 어디 가요? 지금 위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. 솔직히 막 크게 막 뭐 볼 건 없어요.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코리안도 한번 시켜봤어요. 근데 색깔부터가 달라요. 엄청 매워 보이고 맛있을 것 같아요. 고추도 이렇게 따로 주시거든요? 이게 마음에 들어요. 여기 젓가락 있어요. 대박. 너무 좋다. 맛있어? 이 집도 국물에 잘하네. 한국 라면도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한국 라면. 이거는 국물을 먹어야지. 맛만 먹어서 모르겠지. 너무 기뻐할 때. 와, 대박. 매운데? 먹고 맛있는데요? 근데? 재물 저렇게 들고 가시네요. 혹시 우산 안 쓰실 거면 나 주세요. 여러분, 저희 오늘 실종 떨어진 날인데 여기 비가 엄청 내려요. 저희가 안에만 있어가지고 비 오는지 아예 몰랐거든요. 근데 구아티는 안 왔으면 좋겠다.